네, 이어서 이제 9번에서 11번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검은색으로 이제 나온 문장들을 단어들을 어떻게 소리가 나는 대로 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해석. 자, 이 순서대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표현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은 보통 뭐해? 뭐 하는 중이야?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준호, 준호라는 이제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준호, 뭐 하는 중이야? 혹은 준호야, 뭐 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B입니다. I'm trying to solve this math problem. 자, 여기 I'm은 나죠. 나는 trying to solve. solve는 해결하다. 해결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요 trying to는 노력하다. 노력하다. 그러면 나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나는 해결하려고 하는 중이야. 뭐를 this 이 math 수학 problem 문제를. 그러면 나는 이 수학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해결하려는 중이야. 자, 그리고 나서 but은 그러나 is too difficult for me. 자, is 자, 그것은 too 너무 difficult 어렵다 for 뭐뭐에게 me 나 지금 그것은 나에게 너무 어렵다. 뭐가 어렵다는 거죠?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랬더니 let's try to figure it out together. 자, let's는 우리 뭐뭐 하자. 그리고 try to 노력하다. 자, 노력해 보자. 여기는 이렇게 figure it out 답을 찾다. 그리고 together은 함께. 그러면 자, 함께 답을 찾으려 노력해 보자. 자, 이어서 B입니다. That's a good idea. 자, 좋은 생각이다. Good idea. 좋은 생각. 자, 그리고 이제 9번에 밑줄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Two has a better than one. Two는 두 개입니다. 그리고 had. Had는 머리인데 S가 붙으면 두 개니까 두 개의 머리. 자, 앞에 복수편이 나와 있죠. 두 개의 머리는 뭐뭐이다. Better than. 뭐뭐보다 낫다. 뭐뭐보다 하나. 하나보다 낫다. 그래서 두 개의 머리는 하나보다 낫다. 자, 그러면 자, 선택지 1번에서 4번을 보겠습니다. 수고 없이 얻는 것은 없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혼자보다 두 명이 함께 생각하는 것이 낫다. 자, 두 개의 머리가 하나보다 낫다. 혼자보다 둘이 낫다는 의미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입니다. 10번은 다음 대화에서 알 수 있는 B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여기 선택지에는 B의 심정에 나와 있는 감정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행복, 실망, 분노, 불안. 자, 그러면 자, 10번도 단어 하나하나씩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입니다. A. 자, did you는 you는 너죠. 당신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 did가 들어가면 뭐뭐 했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너는 뭐뭐 했어? get the result는 결과를 봤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져서 결과를 받았어? 자, 그러면 뒤에는 뭐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for은 뭐뭇에 대한. 그리고 이어서 the English speech contest. English는 영어죠. 그리고 speech 말하기 contest 대회. 그러면 영어 말하기 대회에 대한 결과를 받았어? 자, 이런 말인데 요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면 영어 말하기 대회에 그 결과 나왔어?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어서 B입니다.
Yeah, 얘는 응. I, 나는 just got. Just는 방금입니다. Got은 얻었어. Damn, 여기에서의 damn은 이제 위에 나온 여기 영어 말하기 대회 요거에 대한 이제 표현입니다. 지칭해주고 있는 거죠, 이 댐이. 그래서 영어 말하기 대회에 대한 결과를 언제? 방금 얻었어. 이어서 A입니다. So, 그래서 How did you do? How did you do는 통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땠어? 앞에 나온 질문에 대해서, 앞에 나온 말에 대해서 상태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땠어? 그 어땠어? 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결과가 어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어서 B입니다. I, 나는 원 탔다. 자, 위는 과거형이죠. 뭐를? First. First는 첫 번째 1등 prize 상입니다. 그 다음에 1등상 혹은 대상이 되겠죠. 나는 1등상을 탔다 혹은 나는 1등상을 받았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지금 B의 상태, 지금 1등상을 받았으니까 저 1번에서 4번 선택지 중에서는 이 행복이 정답에 가깝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is. 자, 여기 is는 it is입니다. is the happiest day. 자, happiest는 가장 행복한, 그리고 day는 날, 그리고 of 뭐뭐의 뭐의 나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다. 언제? 여기 1등상을 받은 그때가. 그래서 지금 B는 지금 여기 1등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행복한 상태가 B의 심정이 되겠습니다. 네, 11번입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자, 선택지 보실게요. 은행, 경찰서, 미용실, 체육관. 자, 그럼 저 A부터 B까지 A, B 대화를 읽어보면서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입니다. 자, Good morning. Good morning은 좋은 아침입니다. How may I help you? 자, 이렇게 May I help you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에서 how는 어떻게란 뜻인데 제가 how may I help you는 어떻게 뭘 도와드릴까요? 자, 도움을 이제 제시할 때 쓰는 이제 표현입니다. How may I help you?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고요. 자, 이어서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B. Hi. 안녕하세요. I'd like to. 나는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오픈, 열기를 원합니다. 뭐를? A bank, 은행, account, 은행 계좌를 열기를 원합니다. 은행 계좌, 저희가 은행 가서 통장 만드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 계좌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A, alright, 좋습니다. 자, please, 자, 부탁합니다. Fill out, fill out은 작성하다. 뭐를? This form, 자, this form. 이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 자, 이어서 B입니다. Thanks, 감사합니다. I will do. 나는 will은 여기는 I will입니다. 여기서 will은 무엇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입니다. It, 그것을. Now, 지금. 지금 그러면 요 그것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여기 form. 이 문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자 11번은 요 bank account. 자, 요 단어만 보고 이렇게 은행으로 고르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번에서 11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